선수들과 이렇게 태국, 말레이시아, 동남아 이렇게 아세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합을 처음 이렇게 왔는데 오늘 첫날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국가 같은 아시안들과 함께 아세안 사람들과 경기를 펼쳤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처음이라 몰랐는데 앞으로 더 두 번째 시합, 세 번째 시합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. 오늘 수원덜 쳤는데요. 나쁘지 않은 시작이어가지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실망이 있었어요. 왜냐면 버디를 6개 했는데 보기도 4개 해가지고 수원덜 쳤는데 그걸 조금 다듬어서 이제 보기는 줄어들고 버디는 계속 지금처럼 치든가 아니면 계속 더 많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다듬어가지고 내일 둘째 날에 임하고 또 그걸 또 다듬어서 조금만 임하면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우승으로 잘하면 우승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일정, 코리안 투어나 2부 투어 같은 경우도 좀 안 겹치게 좀 이 시합을 만들어서 그러면 다들 올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도. 그래가지고 남자 선수들 시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겹치지만 않게 하고 좀 더 워낙 시합이 이제 다들 동남아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선수들도 실력이 좋기 때문에 싱가포르 선수들 좋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. 또 4일 시합이고 TV 중계도 해주고 하니까 좀 더 홍보 좀 많이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. 저도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다니겠습니다.